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T5GX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 대 고양오리온의 양팀 간의 5차전 맞대결입니다. 오늘 울산현대모비스의 베스트5입니다. 박경상, 배수영, 함지훈, 문태종, 라거라입니다. 지난 경기 극적인 득점을 올렸던 함지훈 선수인데요. 고양오리온의 베스트5입니다. 박재현, 허일영, 이승현, 그리고 최진수, 먼노 선수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전역을 오늘 경기에서 신고하고 이제 예비역 병장이 돼서 오늘 경기를 뛰게 되는 이승현입니다. 턱 잡고 흰색 유니폼의 고양 오리온 원정팀이 먼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발목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라가나 세샷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야, 그냥 높게 던지는데 득점 올리네요. 문태종. 시간이 없어요. 3초 남은 상황. 문태종 석점 시도 끝입니다. 석점 아 출발이 좋아요. 멀러. 골밑점이었어요. 네. 돌아온 이승현의 첫 득점. 네 이런 모습이죠. 머노 선수가 움직이는 선수를 잘 보고 있어요. 박재현, 이승현, 네, 오버패스, 박상호, 골밑 리버스 슛, 추가자의 투. 지금 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하이 쪽에서 로우로 빠지는 패스가 좀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문태종, 배수용, 사이드에서 득점. 아가노 책입니다. 골밑 득점 박재현. 네, 박재현. 네. 유재학 감독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지금은 박경선 선수에게 또 걸렸어요. 머니 비하인드 먼로 비하인드 백트리블 그리고 이승현 골밑 사이드 쪽 내줬고 안 들어갔고요. 아, 이런 것을 오리온에서 허리에서 넣어줬어요. 그러네요. 아, 또 걸렸어요. 세 개의 연속 신체계요. 자, 서명준 부릅니다. 유재학 감독. 아. 박재현 득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우 아 지금도 넘어가요. 네. 아, 실책이죠. 지금 반칙이 아니라고 묻고 있고 서명진 일단 들어오고요. 계속해서 지금 모비스가 실책으로 네 번의 공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블락의 투터치로 공격권이 넘어간 상황이 됐고 서명진이 투입됐습니다. 네, 인사이드를 많이 더욱 강화를 하고 있죠. 아, 파울이에요. 아, 함지훈. 이승현. 그대께 손을 듭니다. 강했죠? 예. 함지훈 선수에게 지금 슛 동작에서 강했어요. 배수영. 아, 볼을 넣어줘야 돼요. 라거나 선수에게 볼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배수영. 뒤쪽으로 흘렸고. 아, 제가 걸렸죠? 책입니다. 네, 덩크 몇 개 넣어줬고. 최진수의 아, 멀미 득점. 네. 라거나. 또 안 들어가요. 김민 이번에 성공. 이쪽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네. 함지훈. 함지훈의 커팅이 아주 잘 좋았어요. 포스터 뒤로 물러나면서 먼로 에어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역습을 펼쳐야 되는데요. 나가갔죠. 골미 스마트. 멋진 오랜만에 빠른 득점. 도전차 먼로. 카디 득점. 그리고 앤드와. 아, 지금 이제 네, 커팅이 좋았는데요. 아, 좀 위험했어요. 수비수를 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외곽에서 나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단 함진 같고요. 네. 박경상의 석점. 아, 그렇죠. 미리 탈출 석점포. 이 코타 들어오면서 오리온이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아. 석점이에요. 박경상. 네. 이번엔 박경상 외곽 들어가다가 언더맨으로 득점. 네, 오늘 컨디션 좋아요. 라거나와 매치업. 10초. 네, 지금 나가도 네, 계속 지금 세요. 지금 나가도 선수가 지금 수비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올려줬고 김동량 터치업. 리바운드보다는 네, 여기서 지금 타치 아웃이 될 뻔했던 상황을 네. 쏘지 않는 쇼터 이제 쏩니다. 짧아요. 또 그리고 네. 베이스볼 패스 터치아웃. 아, 이거 너무하네요. 네, 지금은 멀로와 김강선의 네, 두 선수의 아이컨택인데 아, 괜찮은가요? 머리를 맞춰서 네. 볼이 너무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양팀 모두 골밑을 조금 빡빡하게 돌고 있습니다. 쇼터 길을 받고 블락에 아, 이런 거죠. 네. 그리고 3대 1 아웃 넘버 김강선 골밑 서공. 네. 성공입니다. 바로 이승현의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경사
라거나 스크린. 박경선 스크린 받고 던졌고 또 들어갑니다. 오늘은 초반 리딩이 잘 안 됐는데 슛까지 좋은 박태상이군요. 네. 고향 오리온 누군가 이제 외곽을 좀 터트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승현 포스트업 김동량 앞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두명 탈출. 와 아, 여기서 돌아서 웃을 때나요. 이번에 득점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슛 거리를 늘리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라바나 밀고 들어갔고 앤드원 누가 잘 풀어 라바나 이승현이 12분 정도를 쉬고 일단 슛을 취하고요. 골민 말로 승리입니다. 멀러 베이스라인 쪽 멈추고 득점. 쇼터 계속 스틴 시도 박상원 짧았고요. 다시 한번 뺏깁니다. 골민 최진수 득점. 우선 현대모비스 역으로 지금 쇼터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달아내야 될 텐데요. 박재현 돌파 디빈 성공. 멀러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를 멀로 선수가 잘 뛰어 들어갔어요. 쇼터 또 시간이 없어요. 이벤 들어가네. 박상호 그리고 나오다 다시 한번 멀로 길어요. 계속해서 쇼팅을 슛을 멀로 던지고 있어요. 라운드 보고 라가나가 달려 들어갑니다. 네. 첫 패스가 중요합니다. 박상호 결정 타다가 본인이 던져 볼까요? 안 들어가네요. 그 전에 마무리 나가나 앞에서 외곽으로 빼줬고 탑에서 박재현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오른쪽으로 하는데요 안 터지네요. 쇼터 돌파 티빈. 자 박경산 다시 잡았고요. 노루 패스 쇼터 뱅크슛 성공. 스위스 감독이 웃는데요. 자, 쇼터 분명 가볍게 지고 득점입니다. 이제는 3쿼터는 쇼터 타임이 될 것 같네요. 김강선 돌파 득점. 그렇죠. 끝까지 맞서줘야 했어야 되는데 쇼스 선수 놓쳤어요. 드리블이 좀 길었고요. 함지훈에게 내줬고 함지훈 득점. 피했고 다시 뒤쪽 함지훈 버스 복슛 상황. 함지훈 박성호 선수 밀려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0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밀려들어왔네요. 함지훈도 개인 통산 5,800 득점, KBL 통산 23번째 달성했고요. 멀로 짧아요. 쇼터 쇼터 네, 카운트네요. 또 앤드원입니다. 역전 네. 그리고 앤드원 쇼터 네. 타임. 함지훈 이승현과의 매치로 힘으로 더 이상은 안 밀리나요? 함지훈 다시 훅슛 두 번째. 야 여기서 똑같은 걸 터뜨려요. 쇼터 딱 백슛 안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함지훈 공격 리바운드 커딘 쇼터 네. 어퍼팅을 잘했고요. 쇼터 피했지만 스틱입니다. 네, 로드 놓쳤어요. 쇼터 올려줬고 함지훈 골밑 득점. 무리하지 않은 쇼터입니다. 블라크에게 한번 맡겨보나요? 여지 없네요. 네. 멀로 블라크의 KBL 첫 득점 이번 시즌 첫 득점 쉽게 안 나옵니다. 네, 볼 들어간 다음에 네,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네, 접수 6점 차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아, 왜 들어가요? 54대 50. 쇼터 골밑점 블러터 성공입니다. 네, 쇼터를 막아야 돼요. 최진수 뱅크슛 성공. 넉 점 차. 서명진 자신 있게 쐈고 들어갑니다. 성점포 서명진. 네, 과감하게 던졌네요. 쇼터를 막히는 건가요? 네. 쇼터 뱅크슛 짧았습니다. 자 달아나진 못합니다. 자 허희룡의 석점. 네, 이제 뒤져네요. 자신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잡아서 이승현 득점 앤드원. 오리온 네 오리온이 오늘 오펜스 리바운드를 좀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두 자릿수가 넘었군요. 다시 함증. 아, 지금 걸렸어요. 예, 더블팀. 함증 내려놨고. 자, 다시 끄는데요. 바로 체기. 네, 지금 바로 속공이에요. 그리고 빨리 넘어옵니다. 4대 2 아웃 넘버 1. 인 요 페이스. 라가나 득점. 던질 때 많이 득점을 얻었어요. 최진수 시간 확인 3초 남았고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이승현 득점.
다시 역차! 아, 리바운드. 야. 오늘 경기 오리온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리바운드 최하위지만 이승현의 복귀와 함께 완전히 리바운드 개수는 대등해졌습니다. 나거나 멀로와의 매치업 안 밀립니다. 아, 이게 들어가나요? 3점 파! 역차! 나거나 쪽을 받고요. 나거나에게 팁 발 빼놓고. 정승호예요. 아, 안 들어가요. 이승현이 가져갑니다. 자, 최지수가 반대쪽에 있고요. 최지수 한번 피하고 또 황해요. 그러나 멀로가 있습니다. 또 엔드 와! 울산현대 모비스는 지금 엔드 원을 너무나 많이 주고 그렇죠. 있어요. 멀로도 씨. 함지훈 뱅크슛 흑점 한번 피하고 몰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점입니다. 어렵게 네, 득점했어요. 나건호 선수가 4파라는 거를 머노 선수가 알 거예요. 멀로 네. 그러면서 자유롭게 계속 야투 접근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네. 가운데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멀로 자신감 안 들어갔어요. 네, 이것이 역습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줬고 나건호 잡아서 바로 올려놓고 네. 야, 여기서 얼마 전에 서병준 선수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박경상은 라거나를 보고 또 과감하게 던져줬습니다. 네. 박경상인데요. 스크린 한지훈. 자, 던져야 될 판이 못 던졌어요. 못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최진수가 손을 번쩍 들었고 손으로 지나갔습니다. 야, 이거 네. 이승현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야, 이 어렵다는 바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네, 홈에서 지금 모비스 두 번째 패하게 되는 거죠. 네, 고양 오리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